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에서 공장일 질 땅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도 크게 부족해 긴급 절수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공장 설비를 식히기 위해 냉각탑에서 공업용수가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이 석유화학 업체가 하루에 쓰는 공업용수는 줄잡아 4만 2천 톤. 사상 유례없는 석유화학 산업 호황으로 추가로 3만 톤이 필요하지만 공업용수는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가장 요소이기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공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25톤짜리 유조차 2만 대 분량인 하루 50만 톤. 공업용수 9만 8천 톤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반시설인 용수터널의 수용 한계로 추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 기업들은 그때그때 긴급 절수를 통해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는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정부가 나서 공업용수 공급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암댐에서 오는 공업용수 복선화 내지는 수댐을 활용한 공업용수 공급 대책이 절실할 걸로 판단됩니다. 여수산단의 공장 신증설이 잇따르면서 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